저희 BTV 전주 방송에서는 최근 군산의 한 섬유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고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사업주 측 역시 취재를 요청해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동종업계를 특별근로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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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노동권익단체협의회가 28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BTV 전주방송에서 보도된 군산지역 한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는 먼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진정이 접수돼 5개월여가 흘렀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 지역의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발본 세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이 노동부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보도가 나가자 사업주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종업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협의회 측의 요구에 대해 군산지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